전번에 트럼프의 양력을 말씀드릴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트럼프의 재산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 하는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산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 하는 데 대해서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 이제 재정 잡지인데 그것이 2005년 현재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7 빌리온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 숫자하고 한국 숫자를 비교를 하면은 혼란이 되고 헷갈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숫자는 만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어 숫자는 천씩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만이 있으면은 만을 만배를 하면 억이 되고 또 억을 만배를 하면 1조가 되고 그런데 영어에서는 천이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이 thousand 아닙니까? thousand를 또 천배를 하면은 그게 million이 되고 million을 또 천배를 하면은 billion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숫자는 만을 또 만배 자꾸 만배로 올라가고 영어 숫자는 천을 또 천배를 하고 또 천배를 하고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2.7 빌리온이면 한국 말로는 한국 숫자로는 어떻게 되냐고 할 것이면 27억 불이 됩니다. 27억 불. 그럼 27억 불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고 하면은 이건 참 또 계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원 밀리온 US 달러가 한국 돈으로는 10억 원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 할 때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계산을 해 보십시다. 천 대 일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천 원이 미국 돈으로 1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 원은 10불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100불이 되고 100만 원은 1000불이 됩니다. 1000불은 영어로는 1000달러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0불이기 때문에 1000달러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되면은 10000달러가 됩니다. 그래 천만 원 후에는 1억 원이지 않습니까? 1억 원은 100,000달러가 됩니다. 100,000달러. 그러니까 1억 원을 또 1억 원 바로 후에는 10억 원이 되는데 10억 원이 되면은 그거는 영어로는 1 밀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1 밀리온 달러. 그렇기 때문에 27억 불은 2조 7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1 밀리온이 10억이기 때문에 1 밀리온 달러를 1000배를 하면 1 빌리온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밀리온 달러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을 천배를 하면은 10억을 천배를 할것 같으면은 결국은 만 억인데 만 억이니까 결국은 거의 1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빌리온 달러는 1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 빌리온은 2조 7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2016년 10월 현재,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조사했는 건데, 그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3.7 빌리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에 원 빌리온이 더 늘었습니다. 3.7 빌리온. 그러니까 3.7 빌리온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국말로는 37억 불이 되고 그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3.7 빌리온이니까 3조 7천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산 총액이 얼마냐고 할것 같으면은 2016년 10월 현재로 3조 7천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전번 그 트럼프의 양력의 마지막 부분은 트럼프의 재산의 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이 보충 설명은 여기에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